대학마다 기말고사가 한창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험의 공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대학들도 시험을 치는 학생들처럼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학과 시험 풍경을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연습실에서 대기하던 학생이 무대로 향합니다. 대면으로 치러지는 첫 실기평가. 학생은 긴장감을 추스르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2,000석 규모의 공연장에 학생과 교수는 10여 명뿐. 객석의 교수들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채점합니다. 음이 높거나 낮거나 크거나 이렇게 작거나 하면 그 디테일한 걸 잡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학생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기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선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표 시험이 한창입니다. 한 학생이 발표를 하면 다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채팅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발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색다른 논문도 찾아보고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저희 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음으로써 준비를 함으로써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학들의 기말고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면 시험에서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온라인 시험 감독관을 선발한 대학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스마트폰까지 동원해 집에서 시험을 치는 모습을 직접 찍어 보내게 합니다. 모여가지고 시험을 봤을 경우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 또 방역상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 코로나 학번, 사이버 대학교라는 냉소에서 등록금 환불 요구라는 투쟁까지 대학생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말고사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